안녕하세요. 남양주치에 자리 잡고 있는 매화당의 매화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현관 앞에 네. 이런 물건을 두면 네. 집안에 애군이 낀다. 맞아. 네. 요즘에 유튜브 선생님들 보면 현관 앞에 이런 걸 두면은 뭐 기운이, 운세가 상승한다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많이들 걸어놓고 하셨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는 남들이 모르는, 네, 그렇죠. 남들이 말씀 안 해주신다.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이 안 해주신 내가 이런 것도 놨지만은 좋은 기운의 물건을 놨는데, 여기에 우연찮게 내가 또 이런 물건이 놓고 싶어서 넣었어. 좋은 기운이 들어오다 여기서 또 막힐 수가 있잖아.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집안에 이런 물건을 좀 두면은 좀안 좋은 거, 안 좋은 것들 좀몇 개만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현관 앞에 들어오는 신발장 옆에다가 화려한 꽃, 뭐 이런 조화 같은, 아, 예. 이런 조화 같은 이런 꽃 같은 거, 특히 해바라기. 어. 왜 보통 이렇게 현관 앞에 이렇게 해바라기 같은 거 많이 놓고 그러시잖아요. 현관 네. 앞, 그 들어온 신발장 그 옆에다가 이제 또 길게 놓는다고 이쁘게 이제 화끈하게 보이신다고 네. 놓고 하시는데, 보통 귀신들이 좋아하는 게뭔줄 아세요? 옷을. 옷이에요? 좀 특이하네요, 참.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 막 예전에 살짝살짝 막 가신 분들이 이렇게 꼬꼬꼬 돌아다니지. 저 미친이 꼬꼬꼬 돌아다닌다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게 제정신에 그러는 거 하나 아니잖아요. 뭐가 쉬었으니까 이렇게 꼬꼬꼬 돌아다니잖아. 그렇죠. 꽃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네. 생화 말고 좋아. 좋아요. 조화 꽃들 같은 거, 화려한 네. 꽃들, 이런 거. 이런 거 같은 게 있고요. 내가 신지도 않는 네. 내발 사이즈보다 큰 신발. 내이 신발이 내 신발인 줄 알고 이 귀신도 신어보고 저 귀신도 신어보고 그러거든. 그러다 보면은 안 좋은 기운들이 와서 내가 나가면서 자꾸 넘어져. 자꾸 내가 무슨 승진이 있는데 자꾸 코에 넘어져갖고 탈락되고. 그다음에 내가 무슨 또뭐 사업을 하고 계약을 하려는데 또 부러져 버리고 막 이랬거든. 그런 신발들은 좀싹다 걷어치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우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왜 요즘에 우산들도 쓰고 다니지만 또 이제 우비 같은 것도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럼 이제 현관 입구에다가 이제 이렇게 걸어놓고 오신단 말이에요. 비가 네. 묻었으니까. 비가 이제 뚝뚝뚝 떨어졌으니까 우비를 입고 오시다가 비가 떨어지니까 현관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귀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또 뭔지 알아요? 물이에요. 그것도 비물. 아, 빗물이요? 비물. 그러면은 그 물기운에, 그 빗물 기운에 또안 좋은 것들이 또 따라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현관 앞에다 좀안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내 현관 앞은 항상 좀 깨끗해야 좋은 기운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현관 앞에 내가 그 신발장 아니라도 내 발, 뭐 신발 안 신는 신발들 이런 거는 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 내가 관심 바뀐 신발들은 귀신들 신발인 줄 안다? 이런 거는 꼭좀 치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본인들이 나가시는데 내가 시험 공부한 것도 승승장구가 되고, 내가 회사에서 내가 이런 것도 뭐 내가 이직도 하고 승진도 하고 이런 기운들도 다 승승장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매화신이 바람이에요. 내가 오늘도 하나 가르쳐줬어. 잘 드시면 나 짜장면 또 사줘야겠네. 어떻게 예전 선생님들 이렇게 좋은 기운 많이 든다? 근데 저는 이제 안 드는 거 이런 거그 기운 막지 마시라고 참고 이제 별책 부록으로 하나 또 가르쳐 드린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